궁금한 것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. 시작하겠습니다. 비교할 수 없는 성능, 다양한 사운드 및 절묘한 스타일로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샤벳. 2020년에 강력하고 매력적인 신제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. 매 시간 저희를 감동시켰던 샤벨의 일렉 기타.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새로운 산디마스와 딩키 모델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.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고요. 네.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프로모드 산디마스 스타일 1 HH-FRM.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프로모드 딩키 24 HH-2PT-CM QM 포플러 벌.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이 샤벨의 모델명을 보면 모델에 스펙이 다 들어가 있어요. 다 들어가 있어서 좀 외우기가 힘든데 이 산디마스랑 딩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은총 씨 멋진 연주로 후끈한 연주로 한번 사운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산디마스. 아 좋네요. 이 옛날 생각나고 참 어렸을 때 이런 음악 참 좋아했었는데. 네, 가보도록 할게요. 저는 개인적으로 사운드에서 어떤 느낌을 좀 받았나요? 힘들어라. 생긴 것 때문에도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 둘 다 강렬하고 힘있는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는데 이 친구 딩키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중후한 강렬함. 얘는 진짜로 패기 넘치고 젊은 강렬함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. 그러니까 약간 좀 비슷한 말인데 얘가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터프하고요. 얘가 좀 소리가 이뻐요. 그 하이음에서 날리는 타당타당 이런 게 있어서 형님이 말씀하시는 그 젊다, 패기 넘친다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그 제가 치면서 느꼈던 거는 일단 둘 다 굉장히 치기 편합니다. 둘 다 굉장히 치기 편하고 이게 지금 둘 다 덩컨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줍지 않게 락 기타를 좀 쳤는데 정말 어줍지 않게 친 겁니다. 뭐 이게 지금 정말 잘 치시는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얘가 지금 툭툭 건드리기만 해도 소리가 나요. 뭐 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
뭐 잭슨 기타나 이런 거 쓸 때보다는 손의 피로도가 확실히 좀 덜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잭슨은 진짜 빡빡하게 쳐야 좀 나는 느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. 그래도 그래서 또 잭슨 기타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샤벨 기타가 뭔가 제가 요즘 버집에서 리뷰를 하면 할수록 이 샤벨 기타의 매력이 점점 빠지고 있어요. 그리고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따라 계속 저의 기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되게 솔직히 말하면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. 그 뭐 이 밥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싱싱함을 계속 건드리고 했던 저의 인생을 이제 돌아보면서 나한테는 굳이 싱글 픽업이 필요가 없는가라는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 결국 기타는 험험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. 근데 여튼 뭐 제가 이런 장르를 뭐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잘 하지도 못하거니와 하지만 확실히 이 기타는 잠깐이나마 제가 이런 식으로 연주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좀 추억으로 좀 돌아가게끔 하는 이런 맛이 있는 기타인 것 같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장르를 좋아하거나 LA 메탈이라든가 뭐 하드락 그리고 메탈까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진짜 좋은 기타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샤벨의 이제 그 프린트 이제 로고라고 하죠. 이거가 사실은 좀 호불호가 좀 갈리더라고요. 저는 이 샤벨 로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이 뭔가 이 촌스러우면서 굉장히 멋있죠. 예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제 생각에는 그 저도 어쨌든 간에 이제 아재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 같아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. 그러니까 뭐 이거를 가지고 이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아재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샤벨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참 좋다.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아무리 쳐봤자 건우 씨는 뭐 시큰둥하게 듣고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시대의 차이, 우리가 좋아했었던 뜨거웠었던 차이,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속주를 달렸던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막 스트라토바리스의 티몰토키처럼 뭐 기타 솔로가 주제가 없어요. 진짜 그 제가 티몰토키 기타 솔로 들으면서 항상 느꼈던 게 기억나는 게 없어. 그냥 누가 빨리 치나 그냥 이 맛으로. 근데 그때 추억들 나요. 누가 빨리 이 오른손과 왼손 타이밍을 맞춰서 프론트 픽업에 놓고 이걸 빨리 치기 대회하는 듯한 앨범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튼 뭐 이 기타가 또 그런 추억을 또 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뭐 멘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약간 오늘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은총 씨가 어떻게 보면 프로 연주자이기 때문에 이 세션을 하고 있는 스테이지에서는 굉장히 뭐 심적인 긴장이 아니라 실수를 하면 안 된다. 완벽하게 무대를 마무리 져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격투기로 따지면 굉장히 좁은 링에서 은총 씨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보여줘야지만 되는 그런 격투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 항상 이 샤벨 기타만 잡으면 은총 씨가 돌변합니다. 돌변을 해서 정말 넓은 평원에서 뛰어노는 야생마처럼 연주를 하는 걸 보면 분명 이 샤벨 기타의 매력이 진짜 있습니다. 증명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못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